사명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이 어떤 일보다도 직업보다도 소중한 직분인 것을 깨닫고 선교적 사명을 갖고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갖고 이러한 직분의 귀중성을 깨달은 자를 우리는 남편이라고 부르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남편은 가정의 목적, 결혼의 목적,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아내와 맺은 그 언약의 신성함을 깨닫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정말 남편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하여 죽으시고 피 흘리신 희생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깨닫는 사람,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남자가 아니고 남편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남편이 가장 중요한 역할, 가장 중요한 직분, 하나님께서 가정에 남편을 세우신 가장 중요한 직분은 바로 그 남편이 가정의 제사장, 가정을 성전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성전으로 세워나간다는 말도 있지만 가정이 성전으로 세워나간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가정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영적인 제사장이 있고 그 제사장이 하나님께 그 성도들의 그 아픔과 죄악의 문제를 들고 와서 중보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빌는 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성전인 것처럼 가정도 자녀들의 그 죄악된 문제 이런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빌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에는 전설병이 있었습니다. 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그 향불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언제나 기도와 말씀이 끝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끊임없이 기도가 있는 가정, 바로 이 가정이 그 살아있는 가정, 성전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성전으로 들어가면 성전들에는 물두덩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바로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다 씻어주고 주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또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아주 중요한 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씻어주는 그런 물두덩이 있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서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런 일을 남편이 사명으로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훌러신학교 교수가 쓴 로버트 멍어 박사라는 분이 쓰신 글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를 가정에 초청함으로 말미암아 네, 베드룸도 그 다음에 리빙룸도 뭐 모든 그 방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 밖에 나가서 길거리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반가워서 예수님 어디 가세요? 저희 집에 좀 놀러 오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정에 놀러 가셨습니다. 갔는데 가서 이렇게 주님이 제일 먼저 그 도서실을 보시고 또 워크룸 일하는 작업장을 보시고 식탁을 보시고 리빙룸을 보시고 침실을 보시면서 한 가지 한 가지씩 이제 주님이 고쳐주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본 그 도서실 서재에 들어가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서재에 있는 모든 책들이 너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책들이 아니다. 그리고 전부 모든 책들이 정말 그 폐역하고 더러운 세상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책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책들을 다 버리고 주님이 채워주는 책으로 채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그 책들을 다 치우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서재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작업장에 갔는데 작업장에 가보니까 조그만 그런 어떤 목각으로 만드는 배를 만들다 말고 난 작품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너의 손을 나에게 달라 그러면서 나와 함께 동역하면 큰 배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 주님이 함께 손을 잡아주시고 일을 하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 혼자서는 아무것도 만질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만들 수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함께 손을 잡아주고 일을 하니까 너무나 큰 배가 만들어지고 훌륭한 배가 만들어졌습니다. 본래 주님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작업장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주님의 지도를 받고 불기둥이 있을 때 따라가고 주님이 멈출 때 멈추는,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이상의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면은 가장 작은 일이지만 주님과 동역하면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또 베드로의 그 사역에서도 나타납니다. 베드로,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모든 거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게도 가고 그리고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를 위하여. 그러나 주님께서 가야바 대제사장들에서 재판을 받을 때 자기 혼자서 그 모닥불 앞에서 그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앉아있을 때는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자기는 저주의 맹세에 가로되 결단코 주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그 주님을 저주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혼자 있을 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 모닥불, 부활 후에 주님이 모닥불을 켜놓으시고 그곳에서 사명을 다시 주셨을 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어보셨을 때 그때 다시 주님과 함께 승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혼자 있었던 모닥불 앞에서는 실패를 했는데 두 번째 그 모닥불 앞에서, 수치의 모닥불, 실패의 모닥불 앞에서 이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장면, 새로운 사명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앞으로 순교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까지도 받는 그런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으면 실패합니다. 함께하면 성공합니다. 마치 이것은 혼자 일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작품이 나타나지만 하나님과 동역하면 큰 작품이 나오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워크룸, 일하는 작업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일할 적에 큰 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식탁에 갔습니다. 식탁에 가보니까 너무나 그 음식들이 잡다한 세상 음식들로 있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그 음식들을 어떻게 먹고 너의 영혼이 살찌고 그리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느냐, 이것들을 다 버리고 내가 주는 양식으로 채워라. 그래서 생명의 양식으로 식탁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매일매일 리빙룸에서 몇 시에 주님과 함께 공부를 하자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리빙룸에서 주님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공부를 하는 것도 며칠 뿐 그 시간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뛰어가다가 그 약속된 시간에 주님이 그 자리에서 아직도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시간이 소중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기다리고 있고 너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언제나 이 약속된 시간에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주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매일 그 시간, 약속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친구가 불러서 막 뛰어나가는데 주님이 어디 가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하니까 주님이 따라오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서 친구와 만나게 되니까 정말 모든 것이 좀 마음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따라오니까 룸사롱에도 가기가 어렵고 친구들과 함께 술 한잔하기도 어렵고 노래방 가기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어디든지 너에게 놀러가는 장소까지도 내가 함께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노는 것까지도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또 침실을 올라가 보니까 침실에도 여러 가지 더럽고 음란한 사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것도 깨끗하게 청소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으로 저기 있는 벽장의 문을 열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이제 은근히 좀 화가 났습니다. 이 집안을 깨끗이 다 청소해서 이것저것 다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벽장문까지 열라고 하니까는 이제는 좀 속상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주님 저것은요 열어서는 안 됩니다. 저기는 내가 굉장히 소중한 것을 감춰두고 있는 곳인데 저것은 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가 저 문을 열지 않으면 나는 너의 집에서 더 이상 거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너무 썩은 냄새가 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가서 그 문을 열었는데 여는 순간에
해골 같은 것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고 더러운 옛자아가 옛자의 습성과 행동과 생활이 우르르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해결되지 않는 불결하고 더러운 옛자아에 숨겨져 있던 벽장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도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참 재미가 있었습니다. 아, 주님이 함께 사니까 정말 우리 집이 깨끗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너무나 아름답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집의 모든 것을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가정에 놀러 온 것이다. 내가 너희 가정에 방문한 것이다. 그러나 너희 가정에 살 수는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왜 그러냐고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너의 방문자지 너의 집의 주인이 아니다. 나는 잠시 방문하고 떠나야 된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물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실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집문서를 갖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집문서를 이름을 지워주셨습니다. 김누구누구라는 그런 이름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집의 주인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감격하여서 그 집문서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당신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언제나 함께 머무시면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며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남편이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가정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전으로 세워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그 깊이 숨겨져 있는 죄악이 있는 벽장문까지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씀했는데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길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인도함을 받기만 하면 우리 가정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어려움과 갈등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왜 건강하지 못합니까? 바로 역기능적인 그런 남편 때문에 우리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역기능의 남편은 어떤 남편입니까? 폭력을 쓰는 남편, 생활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남편, 돈 벌어오는 것만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하는 남편, 교육을 아내에게 맡겨버리는 남편, 권위주의적인 남편, 중독에 빠져있는 남편, 그래서 술과 도박과 담배와 여자, 그래서 가정을 지배하려는 남편, 아내와 자녀를 소유물로 아는 남편,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남편, 영적인 문제를 아내에게 맡겨버리는 남편, 가정의 소중함과 가정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남편, 그리고 모든 관계에서 대화가 되지 아니하고 관계가 단절된 남편, 자기 자존감이 없는 남편, 열등감과 자기 학대 속에 빠져있는 남편, 그리고 좌절감과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남편, 이런 모든 남편들이 바로 역기능적인 그런 가정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남편인 것입니다. 이제 어제 지난 주간으로부터 우리가 두 번에 나누어서 건강한 남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적 남편이라는 직분은 첫째, 남편은 가정에서 머리됨의 사명, 섬기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이다. 두 번째, 남편은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세 번째, 남편은 아내에 대한 성경의 명령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남편은 영적인 무장에서 영적 분별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남편은 무릎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다. 남편은 가정을 성전으로 세우는 사람이다. 네, 이렇게 우리가 남편의 그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